안녕하세요. 허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말에 민망하다라는 말, 그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망하다를 검색을 해보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말이 나오는데 하나는 embarrassing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cringe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mbarrass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배웠던 말인데 크린지란 말은 여러분 좀 생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embarrassed란 말은 좀 그 당황스러운 거 있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당했던 거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 어떤 거 민망하다는 거는 자기 혼자만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embarrassed보다는 크린지가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단어를 좀 찾아봤는데 예문을 보겠습니다. I cringe when I think of the poems I wrote then. 자, 내가 그 당시 썼던 시들을 생각하면 민망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I cringe when I think of the poems I wrote then. I cringe when I think of the poems I wrote then.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합해서 쓰는 단어가 있는데 자, cringe attacked라는 말이 있네요. 해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신이 과거에 했던 행동이나 말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현상. 정확하게 이게 민망하다는 뜻하고 매치가 딱 되죠. Cringe attack. Cringe attack. Cringe attack. Cringe attack. 자, 그다음에 retro cringe라는 말입니다. 지나간 일을 회상한 후에 빠져드는 창피감. 예, 이것도 결국 역시 그 민망하다는 그 뜻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것 같고요. Retro cringe. Retro cringe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요 민망하다는 말을 불어로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e grince des dents quand je pense au poème que j'ai écrit alors. Je grince des dents quand je pense au poème que j'ai écrit alors. 이런 말인데요. 자, grince des dents 이란 말이 cringe라는 단어에 해당합니다. 자, 이 당이란 말은 그 치아라는 말로 알고 있었는데 자, 그랑스테당이란 말 이빨을 아마 이 악문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그런 그랑스테당만 한번 어떤 뜻인지 한번 볼까요? 그랑스테당. grind teeth라는 말이네요. grind teeth. 그러니까 이를 간다는 말인데 이게 좀 민망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랑스테당 강지방소 오엠 그제 Écrit alors. Je grince des dents quand je pense au poème que j'ai écrit alors. Je grince des dents quand je pense au poème que j'ai écrit alors. Je grince des dents quand je pense au poème que j'ai écrit alors. Je grince des dents quand je pense au poème que j'ai écrit alors. 자, 이렇게 프랑스어를 배워봤고요. 그다음에는 러시아 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채시파이스 까그다. 까그다란 말은 회니란 뜻이죠. 까그다 두마유. 두마유가 생각하다는 뜻이고 두마유 오 스티카흐. 스티카흐가 이제 시라는 뜻이네요. 가뚜리 야살떡 따그다. 자, 이렇게 된 Я съёживаюсь, когда думаю о стихах, которые я написал тогда. 가뚜리라는 말은 이게 그 관계대명사죠. 대시라는 뜻이고요. 우리 야 따빗살 따그다 따그다란 말이 그때 대내 해당하는 말인 것 같네요. 야세지 바이우스 까그다 드마유 아스티카 가투리 야 나빗살 까그다. 나빗살이 라이트의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자,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야자시 바이우스 까그다 드마유 스티카 가투리 야 나빗살 따그다. Я съеживаюсь, когда думаю о стихах, которые я написал тогда. 자, 드마유라는 말이요. Я съеживаюсь, когда думаю о стихах. 드무아 이렇게 돼버리네요. 으 발음이 붙어버리는데. 뭐좀 이상하다. 드무아 이렇게 돼버리네요. Я съеживаюсь, когда думаю о стихах, которые я написал тогда. Я сезиваюсь,
когда ты мыла в стихах, которые я написал когда. 자, 여기까지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페인어는 이제 상당히 쉽죠. 발음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읽으면 됩니다. Me estremezco cuando pienso en los poemas que escribí entonces. 이렇게 됩니다. Me estremezco cuando pienso en los poemas que escribí entonces. 자, me estremezco. 이게 cringe라는 말에 해당이 되는 거죠. Me estremezco. Cuando는 when입니다. Cuando pienso. 생각을 할 때. Pienso. 자, en los poemas. Poemas는 시겠죠. Que escribí. 자, 쓰다의 과거형이 되겠죠. Escribe entonces. Entonces가 그때라는 뜻입니다. Me estremezco cuando pienso en los poemas que escribí entonces. 확실히 불어나 러시아 말보다는 쉽습니다. Me estremezco cuando pienso en los poemas que escribí entonces.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일본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 시군죽 먹기죠. 예, 스페인어보다 시군죽 먹기. 이거는 뭐 한국말의 사투리나 마찬가지죠. 소노도키 와타시가 가이타 우토 오모 우토 은자리 시마스. 자, 여기서 그 크린지란 말이 은자리가 되겠습니다. 은자리. 우리나라 말로 움츠리잖아요. 움츠리다라고 그러잖아요. 은자리 비슷합니다. 은자리. 자, 은자리 시마스. 자, その時 와타시가 가이타 우토 오모 우토 은자리 시마스. 자, その 와타시가 와타시가 나죠. 와타시가 가이타 쓴 네, 뭐뭐 이 다가 붙으면 과거형이 됩니다. 쓴 웃다. 웃다가 시에 해당하는 웃다오 오모우토. 자, 생각을 하면 은자리시마스. 민망해집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